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한 여인이 홀로 집을 나섭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언니랑 오빠랑 다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깊은 밤을 홀로 달린 그녀의 자동차는 방화대교 갓길에 멈추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 형사과장이라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아 얘기나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방용훈 일가 뭐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라진 여인은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방용훈의 아내 이미란. 대한민국 누구보다 화려했던 결혼 생활은 33년 만에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남편은 전화를 하든 문자라도 아무것도 안 하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소송밖에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돼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지금 그날 그 밤 들으신 음성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내 고 이미란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조선일보 방용훈을 이기느냐. 방용훈 사장은 가계도가 왜 됩니까? 방용훈 사장은 지금 네.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씨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예, 동생이고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주식을 한 10% 정도 갖고 있는 4대 주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용훈 사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조선일보랑 특수관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가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데 어제 방송 중에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경찰하고 검찰이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 우선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이미란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집 밖으로 쫓아낸 사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충격을 받고선 열흘 후에 이미란 씨가 한강에 몸을 던지죠. 극단적 선택을 하죠. 네. 네. 그리고 그 자살이 있고 나서 두 달 후에 네. 이제 이 친정 댁과 이 방용훈 씨 측의 갈등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 방용훈 사장과 그 방용훈 사장의 큰 아들이 네. 이제 얼음 도끼와 돌멩이를 들고 그 사돈 댁을 침입하죠. 경찰이 내린 결론은 일테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CCTV상 예. 아버지가 아들을 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용훈 사장이 행패를 부리려는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CCTV를 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도끼를 들고 가던데요. 그 정확하게는 얼음 도끼입니다. 아, 얼음 도끼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일이 거의 드문 네. 이제 얼음이나 눈이 많은 산을 등반할 때 쓰는 그런 장비죠. 그 집에 얼음이 좀 많았나? 네, 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방용훈 사장
와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아... 자꾸 저한테 애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를 왜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왜 물어보시냐고 몇 차례 네. 여쭤봤는데 뭐 명쾌한 대답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 애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 방송에 나갔던 부분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예.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무서운데요 갑자기? 좀 살벌하죠. 애가 있냐고 묻고 만날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협박은 아니다. 네. 제가 소름이 싹 끼치는데 저라면.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까봐 도끼 들고? 일단 저희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요. 아 걱정스럽겠네요. 네. 진짜로. 아, 자 이거 진짜 많은 사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추가로 네. 혹시 취재해서 좀 보도할 계획도 있나요? 네, 추가 취재 보도할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얘긴데 네. 이제 방영훈 씨 측에서 저희한테 뭐 반론 보도를 청구를 했어요. 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본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큰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